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깔끔한 정리,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어제 상황들 한번 쭉 짚어주시면서 저희 예. 투자 아이디어까지 주셔야죠. 예.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올 이동평균선 위에서 조정을 보인 상태고요. 아직 뭐 큰 폭은 아니고 나스닥 0.6%, 다우 0.3%, S&P 500이 0.35%, 러셀 2000 지수가 0.38%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십자형 봉을 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상태에서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락도 전반적인 하락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급락한 종목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하락폭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어제 WTI 유가가 84.25달러로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10월 PPI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6% 상승한 8.6%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 국면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인덱스의 큰 움직임이 없고요. 원화는 1178원. 뭐 어제 환율 때문에 뭐 터썩했는데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78원 정도로 지금 마감을 좀 했고요.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의 1.43%로 하여 안정화됐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와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예.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 상태에서 다시 또 하향 안정화 되었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롤블록스가 41% 올랐고요. 아니, 하루에요? 네, 어제 다시 어제 시간에서 30% 올랐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41%가 올랐어요? 예, 이것으로 아.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은 뭐 폭주했습니다. 폭주. 메타버스하고 NFT 게임즈는 어제 폭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잠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기 뭐 댓글 보니까 우리 시장 뭐 할 말이 있냐 이렇게 어떤 분이 올리셨던데 지금 그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할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의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으로부터 종목별로 반등하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심리는 약간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장난 이제, 아닌가 봐. 메타버스 이런 거. 예. 아, 40%가 이게 뭡니까? 근데 사실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메타버스 ETF 얘기 우리 3%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줄기차게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메타버스 얘기 처음 할 때만 하도 그 실체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뭐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포모 주고 밈 주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에 가 있는 상태고요. 아마존이 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도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쪽이 반등을 좀 하는 그러네요.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11.95% 하락했고요. 페이팔이 10.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테슬라 페이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밈 주식이라고 얘기했던 주식들, 인기주들이 어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럽과 미국의 증권거래소인 SEC에서 밈 주식의 최근의 급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나오면서 여기서 로빈후드에서 지금 무료 거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규제를 좀 할 듯한 이런 커멘트가 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로빈후드를 규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원래 그 네. 로빈후드는 그러니까 수수료는 공짜로 해주되 니네 네. 정보는 네. 내가 쓸게 뭐 이게 이제 네. 로빈후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커멘트만 나온 거고요. 그런데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규제가 시장의 방향을 약간 흔들 수는 있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이즈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어떤 게 나올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커멘트만 말만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고점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8% 상승 2,96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 1,0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코스닥의 강력한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1,500억 정도 매도, 외국인들은 1,300억, 기관들은 2,700억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의 거래를 보면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인 것이고요. 나머지 연기금은 어제 1,072억 매도, 투신 200억 매도, 사모펀드 91억 매도. 요즘에 국내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요즘에 이게 상당히 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종목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계속 팔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투자자로서의 추정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11월 둘째 주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클로징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보통 11월 말 되면 거의 다 끝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매를 끊는다는 거죠. 투자를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있는 주식을 다 팔아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유할 것들은 보유하고 그동안 네.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정리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수익률을 굳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럼 이제 11월 말 지나고 나서부터는 막 매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집니다. 예,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대형주에 코스피 있는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차니 기아니 삼성전기니 LG이노텍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고점으로부터 상당폭 빠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이건 좀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런 국면까지 모이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일부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연말 들어가면서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은 테마 종목 때문에 코스닥이 좀 강하지만 그리고 지금 차트도 그렇고 코스닥은 직전 고점 이제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가면서는 이제 대형주가 좀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고객 예탁금은 63조에서 약간 올라왔고 65조 정도 됐고요. 이것은 아마도 주식을 개인들이 좀 팔면서 올라온 부분인 것 같고요. 요즘에 신용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신용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뭐 그리고 2차전지 일부 종목이 질주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해외발 그리고 국내발 뉴스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메타버스 플러스 전기차 ETP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걸 내놓겠다 이랬습니다. 딱 근데 메타버스하고 전기차를 찝어서 얘기했어요. ETP? 예, 그러니까 우리 ETF 펀드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수를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지수를 조정하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그 지수 만들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이쪽에는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화이자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던 제약바이오가 어제 살짝 반등했습니다. 지난번 먹고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갖고 건설 기계 종목이 상승하는 특징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및 전략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약세 심리는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요 바운더리 내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목별로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별 반등을 유심히 보니 어떤 쪽에서 반등을 좀 많이 하냐면요.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섹터나 소외됐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느낌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또 반등하는 종목들 좀 확산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건설 기계 그리고 IT 자동차 섹터 중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 스타트하는 종목들이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꽤 주거든요. 네,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강한 테마로 인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 직전을 좀 돌파 임박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올라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 갈 수는 없고 같고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상대적으로 소외 섹터나 소외됐던 종목들이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스타트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여를 하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 같은 건가요? 얼마나 강하나? 예? 바이오 같은 거? 바이오는 그렇게 반등 못했고요. IT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그리고 일반 IT 쪽에서 꼭 반도체 쪽만이 아니더라도요. 네. OLED나 PCB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강세 테마를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거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강세 테마 쪽에서도 종목이 확장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말씀드리자면요. 메타버스예요. 그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리스팅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도 ETF에 있는 종목들 있고 그런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나도 메타버스다 이런 거죠. 나도 NFT야. 그러면서 좀 확장되는 좀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는 종목들 중에서 물론 옥석을 가려야겠지만 한번 요즘에는 워낙 이게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스타트하기 시작하면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시세를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는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지금 현재 강사 테마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NFT 관련해서 별로 관심 못 받았지만 예. 사실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든지 이런 예. 서비스 할 거다 이런 회사들 이제 확산되는 걸 잘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뭐 AR, VR 기술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또 MSC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래픽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성과 관련된 음성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음성 제어 관련된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역 기술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 둘씩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지금 강세 테마의 대열에 지금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 즉 확장의 관심을 갖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IT 중에서 PCB하고 OLED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강하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IT 중에서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소부장에 있는 특히 장비주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들 종목이 고점으로부터 심지어 막 35% 40%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그런데 그들 종목에 기업 탐방을 갔다 온 뭐 애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실적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감익이 됐거나 전망이 네. 바뀌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그냥 더 좋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주가는 빠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뭐 달리는 말 얘기하고 쉬어가는 말 얘기하고 그랬더니 또 뭐 그게 뭐냐 말장난이나 하시는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던데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하기를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지금 시장의 상황 때문에 또는 섹터의 이 사이클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곧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연말에는 좀 연말과 내년 연초를 대비하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조영희님이라고 네. 약간 좀 어르신인 모양입니다. 네. 3프로TV 따님께 그러니까 따님께서 3프로TV 보다가 출근하면서 네 출근하면서 저희 세 명을 아마 캡처해서 한번 보내주신 모양이에요. 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신 모양이에요. 여기 아까 사진 찍은 분이구나. 그런가 봐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세 분 뭐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석분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조금 연로하신 것 같은 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따뜻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께서도 보는 우리 3프로TV. 나도 어제 10세라 그랬어. 13명. 그 연로하다고 꼭 그렇게 단정을 치지 마세요. 형님 연로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연로해. 한참 때지. 네, 아, 우리 조영희 선생님. 나 이제 저는 반환점을 도는 나이야. 100세시 되면. 고맙습니다. 조영희 선생님. 네, 따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석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이슈들하고 관심 좀 말씀드리면요. 11일이 내일이죠. 중국의 광군절입니다. 우리는 뭐 무슨 데이라고 하서 지금도 열심히들 지금 보니까 좀 시끄럽던데요. 아, 좋은 시끄러움이죠. 뭐 네네네. 이제 거리에 이제 그런 시끄러움이 있으니까요. 중국의 연간 최대 쇼핑 행사이고요. 이번에 자료들 보니까 예년보다 프로모션 기간이 길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 소비가 증가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워낙에 이쪽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같이 가지 못하고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프톤, FNF, L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게 대상인데요. 예상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런 여러분 다 아닌지 다 아시죠? 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 수급적 이슈에 의해서 쭉 올라오다가 디데이가 되면은 그 즈음에서 매물을 막기 시작하면서 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참고를 하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애플 TV 출시할 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12일 날 애플 TV 한 사람 봤어요? 아니 누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아이폰 그렇게 많이들 쓰고 그러니까. 하는데 나왔다는 소식도 별로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네. 근데 뭐 시장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 우리나라 시장이 정프로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그 탄광성 카나리아라고. 아 네.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시장입니다. 아. 정말 현명한 투자들이 많은 시장이고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조그만 뉴스만 나와도 예민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12일 날 출시를 하는데 그때는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 심화의 우려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렇게 경쟁이 되면 콘텐츠 기업의 투자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 기회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책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 그냥 소개하려고 공부하는 장으로 하나 더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주주 및 내부자들의 자사주 거래의 리스트가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데요. 어제 매수 쪽은 대원전선이 대주주가 샀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대주주가 샀고요. LNK바이오와 와이더플랜스는 주요 주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공시된 거죠? 예, 공시된 겁니다. 네. 매도 쪽은 경인양행, 금호전기, 비보존스케어, 아머그린텍, 아주아이비 이런 쪽에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이 종목들은 이게 지금 주요 주주가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요, 이 종목 다들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많이 하락했거나. 근데 그래서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주식 관련 책들을 보면은 미국의 책들을 보통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책들의 투자의 구루들이 성공했거나 또는 이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내부자가 자기 주식을 좋게 보고 자기 주식을 사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한 상태가 어떤가 실적은 어떤가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쪽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자 이제 뭐 대주주라든지 회사 자사주라든지 이런 거 딱 샀을 때 바로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면은 예. 거의 못 팔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거의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죠? 예. 물론 뭐 공시하면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면 욕 먹기 때문에 예. 야, 저 내부자가 샀어? 그럼 바로 올리겠지? 그럴 가능성보다는 예. 길게 보셔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증권사 직원, 제가 교보증권 다니지 않습니까? 교보증권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6개월 이내에 팔면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야 돼요. 세금인가 뭐 내야 돼요. 그래서 시세 차익 방안의 의무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팔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의무로 양으로 회사 내용을 아니까 그런 정도의 페널티를 먹어라 이런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 경우는 그 회장님이 사면 꼭 빠지더라고. 아 그래요? 아는 그 회장님인데 이분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해. 네. 내가 보니까. 그렇죠. 네. 뭐 그 회사 내부자가 회사는 잘 아는데요. 네. 그게 이퀄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제가 경험적으로 맞아요. 볼 때도 최고 주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래도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이고 좋아질 거가 확실한데도
우리 회사는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아, 그건 이제 주가는 왜냐하면 꼭 기업의 이익과 이퀄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은 이퀄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좋은 주식인데 나쁜 좋은 회사인데 나쁜 주식도 있고. 예, 예, 그렇거든요. 근데 대주주나 내부자가 팔면은 그거는 좀 영향을 주더만요. 예, 좀 안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안 좋게 보는 네. 거니까. 예. 네,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시니어 칼럼니스트들도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팔면 팔고 일론 머스크 언제 사냐 이거지. 저기 자사주 살 때도 있잖아요. 그 예. 저기도 그럴 때 사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에서 자사주 사는 거는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수 그리고 또는 돈을 많이 더 벌었을 땐 소각 이것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거의 뭐 만약에 이익이염 가지고 아니고요.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시비 발행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도 사고도 그렇게 해요. 강력한 자사주 매수가 주주 친화 주주를 위한 친화의 정책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수가 오른다. 그 주가가 오른다. 꼭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황에서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참고나 하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를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를 하는 동안에는 꼭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르더라고요. 못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들어올 때 매도를 하자 이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사주만 사면 안 되고 네. 자사주에서 태워버려야 돼. 그렇죠. 소각. 예, 소각해야 돼. 소각. 네. 소각을 해야지. 사는 거는 뭐. 예,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그쪽에는 상당히 인색하죠. 우리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얘기가 나올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좀 답답해서 저도. 12개월 포워드 배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당 성향에서 배당 지급률. 시가 배당률? 예. 한 2% 안 돼요? 1.9%입니다. 그 거의 맞았네. 예, 1.9%인데 예. 지금 국고채 시중 금리가 2%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답답하다고 많이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야 되지 않을까? 주제 넘소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9일날에 엔비디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젠슨환 창립자 겸 CEO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해서 이걸 한번 갖고 왔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 AI,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기술,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장, 도시 및 지역 디지털 트윈 구축 이런 워딩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AI 기술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그 밑에 제가 화살표로 했는 거에 이것을 쭉 다 연결해서 안으로 넣어보면 네. 딥러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딥러닝? 네, 딥러닝이 핵심 중에 하나고 AI의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딥러닝 인스튜트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브레인데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문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워딩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들 굉장히 강력한 테마를 이룰 수 있고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걸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 대화형 AI, 자연어 처리 기술, 로보틱스 또뭐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은요.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만 화면 한 번만 그냥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 종목이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쭉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시 그냥 ETF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좀 좋은 쪽으로 본인 보고서의 워딩이 있었던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네네. 네, 그 리스트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종목의 움직임을 이렇게 봤더니 얘들이 역시 좋더라고요. 이 종목들이 좋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래서 이번 일주일만이 아니고 네. 일주일만이 아니고 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 기업에 좋게 보고 자료를 쓴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관심 좀 오고로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저희가 업로드도 해드린 그 자료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기준으로,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제목 장명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베스트 10을 한번 뽑아서 한번 쭉 한번 해볼까. 네. 재밌을 것 같아. 기대는 안 됩니다. 네. 기다림 이런 거 다 안 돼요. 아, 네. 기다림 기대 뭐 이런 거. 네. 뭐가 좋았다 그랬지? 예? 제일 좋은 단어가 뭐라 했지 그때? 아, 또 뭐 있었는데. 네, 그걸 한번 지난 방송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밌게 쓴 것들은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일단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막 코미디처럼 쓰고 이런 것들. 이게 딱 읽었을 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건 안 되더라. 예. 딱 명쾌하게. 예. 네? 이래도 안 사?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은 책을 보면 그 행간에 예술적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정말 밀고 싶구나, 안타깝구나, 이 주가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맞아. 위에서 센터장님이 아, 보고서 좀 안 쓰나 이래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막 밤새 이건 진짜 막 이런 느낌이지. 예. 그런 제목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네. 강환국 작가님이 기다리고 아, 계시네요. 강국 작가. 네. 네. 자,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